SSD 교체 작업 때문에 들어온 노트북인데요. 멈춰버려요. 얘가, 이제, 제가 샌디스크 240기가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영상 찍을 그런 용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교체 작업인데, 멈춰버리고, 계속, 혹시나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제는 제가 메모리 접촉 불량인가 싶어서, 지금 메모리를 빼서 확인을 해보고 있거든요. 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특별히 그런 증상은 없었대요. 암만 흔들어도, 설치하다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설치 과정에서는 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혹시 메모리 교차 테스트로 요거 한번 빼보고 참 답답하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 SSD 교체하고 끝나는 작업인데 허허 이거 참. 자, 메모리를 교차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 빼놓고 그 슬롯에다가 요 2번 램은 삼성 게 좋은데 LG는 삼성 메모리를 좀 쓰기는 그렇잖아, 그죠? 회사 입장이 있는데 메모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체한 SSD가 불량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USB 포트 충돌인가 싶어서 그걸 빼놓고 해봤는데 마찬가지네요. 요거 켜놓고 조금 멈추는 증상이 한 5분 안에 나타나거든요. 된 상태에서 아직은 멈추진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멈추네. 일단 그러면은 일단 메모리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슬롯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슬롯을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체한 요거 SSD 240기가가 초기 불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램 소켓을 요 위에 걸로 바꿔서 램을 하나만 꽂은 상태에서 한만 딱 대해볼게요. 이래도 멈추면은 뭐답 없어요. 그냥 SSD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도 멈춤 현상이 나타나면은 저로서는 이제 힘들겠죠? 멈추네요. 멈춰요. 멈춰요. 일단 요 SSD를 분리해내고 이 SSD를 먼저 좀 검사를 좀 해볼게요. 이 증상에 멈춤이나 이런 게 있는지. 분리해내야지. 나사. 그냥 깔끔하게 수리가 되면 좋은데 이제 모든 수리가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도 뭐 영상을 찍을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한 교체인데 하고 시작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와버리면은 곤란하죠? 이 원인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 물려가지고 한번 아이고 그냥 간단하게 검사해보고 보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SSD는 이걸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요. SSD는 하드디스크처럼 표면에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근데 저것도 그냥 해보면 의미는 있겠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이걸로 가지고 보자. 아주 깨끗하게 뜨거든요. 최대 사용 불가 없고 최대 삭제 주기 딱한번새 하드는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것만 갖고도 또 애매해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힘든데 SSD도 검사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뭐그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상태가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어 다 좋아요. 아, 이거 참 애매하네. SSD의 문제가 아니다는 건가? 어쨌든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SSD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240기가짜리 새 걸로 교체를 해서 한번 새로 깔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방법이 없죠. 윈도우를 설치하면서는 전혀 이상 증상이 없었거든요. 뭐 어쨌든 조금 SSD 부분이 의심이 돼요. 이게 하드 스캔 프로그램이 딱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드 스캔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도 또뭐 파티션 날려보면 또 정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설치해보면 하드디스크에 틱틱틱 소리가 나면서 확실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고장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100% 믿을 수는 없어요. 도움을 받는 정도지. SSD 아니면은 노트북 내장 그래픽카드 불량인데 잠깐만 이게 새 거죠? 아 헷갈 이게 새 거? 이게 새 거? 느낌상으로는 이거 아니면은 내장 그래픽 불량. 아 이거 혹시 옵티머스 기능 있는 거 아닌가? 전에 노트북에서 내장, 외장 그래픽 두 가지 모드가 있는 놈들이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듀얼 그래픽이 들어있는 노트북 경우에 그런 증상이 간혹 있었거든요? 예, 그 경우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 안 함으로 해버리니까, 아, 그걸 먼저 확인해보고 할 걸. 아이, 그냥 해보자. 아, 그걸 먼저, 아, 에이, 그냥 새로 한번 깔아보죠. 새 하드에다. 램도 원래대로
두 개 다 꺾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 동안에는 한 20, 30분 동안 멈춤 증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라데온이 들어있죠. 아마 듀얼 그래픽일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지금 여기서 멈춤 증상은 없었어요. 멈춤 증상은 없는데 여기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놔주고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최적화 작업이 끝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깔 때 그때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놔줬다가 단계 단계별로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친구네, 그죠? 네, 한 5분 안쪽에 멈춰버렸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윈도우를 까는 시간 동안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춤 증상이었다가 윈도우가 들어오고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이제 잡혔겠죠. 윈도우 10이니까 잡히는 과정에서 멈췄다. 그러면 드라이브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켜지자 말자 멈추기 전에 장치에서 그래픽카드를 사용 중지로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나아질 수, 그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역시 SSD 불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멈추잖아요, 그죠? 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그래픽카드 쪽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내장 그래픽카드하고 그 다음에 요게 라데온이거든요. 라데온을 사용 안 함으로 해버릴게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카드만 살려놓은 상태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전에 HP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외장 그래픽카드에서 충돌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게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장 그래픽카드를 죽였는데 멈춰버렸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외장 그래픽카드를 살리고 HD 4000 내장 그래픽카드를 이번에는 죽여볼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하나씩 죽여가면서 내장이나 외장 둘 중에 하는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CPU도 너무 좋고 이런 놈인데 왜 이런 참 답답한 일이. 자, 빨리 멈추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야죠. 그걸 일단 사용 안 함으로 하고. 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새로 윈도우를 까는 과정에서 깔림과 동시에 내장 그래픽카드를 죽이고 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행이 된다는 거는, 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 분명 어떤 드라이브에서 충돌이 난다는 건데, 어떤 드라이브에서 충돌이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 안 한 상태에서 인터넷은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요놈을 사용 안 한 상태에서 꼭 불량이라기보다 이 드라이브 간의 충돌, 윈도우 10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요. 윈도우 7으로 한번 깔아 볼게요. 일단 뭐 어느 쪽에 이상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윈도우 7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한 인터넷 선을 꽂은 상태에서 지금 12시니까 한 30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멈춤 현상이 나타나는지까지만 보고 이제 그다음에 그래픽 드라이브 잡고 또 멈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멈춰요. 지금 드라이브도 다 잡았는데 멈추지가 않거든요. 윈도우 10에서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쪽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고장은 아니겠죠. 고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윈도우 7으로 나머지 세팅을 좀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멈춘 증상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이거 윈도우 7으로 그냥 가야 될지 윈도우 10으로 뭐 드라이브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해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났는데 멈춤 현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성공했어요. 이건 제가 봐도 윈도우 10의 그래픽카드 드라이브하고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7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i7 3630 메모리도 8기가고 그래픽카드도 여기 보면은 라데온 8500 이게 10으로 가면 좀 좋긴 하겠는데 자꾸 에러가 나고 버그가 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제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제가 뭐 LG 무슨 뭐 기술 개발팀이고 이러면은 원인을 찾아보고 뭐 여기 맞는 드라이브를 올려보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있는 제가 이 노트북 하나에 윈도우 10 호환성을 체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일단 요거 갖고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7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